뭐야 진짜로 안 잔다. 와, 안 잡았네. 저는 동물 해방 물결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이지연입니다. 저는 달 뜨는 마을 대표 손영시라고 하고 있습니다. 저 첫번에는 걱정도 많았었고 으쌰으쌰 잘한다 그래갖고 알고 대화를 나눠보고 같이 행동을 해보니까 저보다 못한 것 같아갖고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강하게 나갔는데 그런 게 좀 미미한 것 같아갖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엄청 으쌰으쌰 꼴랑해요. 대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딸내미보다 뭐 몇 살 차이 안 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큰 짐승을 같이 한번 이렇게 더불어 살아보겠다는 자체가 말하는 게 고마웠고 여기 와서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는 게 고마웠고 모든 게 고마워서 내가 좀 바쁘지만 그게 조금 도움을 주려고 그랬어요. 그리고 또 뭐 내가 도움을 안 줘도 뭐 알아서 잘하니까 너무 고마웠고 이렇게 평소에 얘기할 때보다 더 칭찬을 많이 해주죠. 카메라 앞에서 저 칭찬 처음 들어봐요. 진짜로 칭찬 평소에도 좀 했어요. 아니 근데 마을 자체는 그냥 어? 마을이네 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장님 처음 뵀을 때 이장님 살짝 내외하셨잖아요. 그쵸? 그래가지고 나 사업 못할 줄 알았어 처음에. 근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만남을 막 여러 번 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오고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너무 신기하고 저는 소들을 구조하고 그 소들을 보내는 땅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 목표를 생각을 할 때 마을 공동체에 저희가 진짜 교류하면서 이렇게 소들이 지낼 땅도 구하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못했어서 마을분들하고 교류하고 지내면서 뭔가 농사에 대해서도 좀 더 알게 되고 분교를 운영할 때 저희가 동물들과 함께 운영할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구나 그걸 막상 너무 설명을 드리니까 잘 받아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조금 어떻게 보면은 안정감을 점점 더 가지면서 이 일을 추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. 당신들이 온다 그래갖고 내 지인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 뭐 힘들어 뭐 이렇게 막 문자 오고 전화 오고 막 해요. 사실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니 내가 만나보니까 뭐 아무 상관없는데 뭐 그래. 그럼 니네가 만나봤어? 니네 뭐 술 먹어봤어? 난 술 먹어봤어. 같이 얘기도 해봤어. 그런 걸 안 해보고선 그 얘기하는 게 자체가 신문 지상이나 이런 거 볼 때는 해고 뭐 해고 한다 그러지만 근데 그게 난 그런 건 안 느끼거나 사실은 왜 안 느끼냐면 아니 여기 와서 할 필요가 없거나 사실을 우리 동네 좋은 동네인데 아니 우리 동네 와서 좋은 동네 와서 그거 해보면 난 당장 가라 그러지. 나중에 같이 시위하면 된 동네 발전을. 아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. 동네 발전을 위해서 내가 한다는 건 내가 그건 앞장설게. 진짜로. 너무 든든하다.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. 만남이 중요하다. 만남에서 그렇죠. 관계가 시작된다. 예. 참 비건 그 지금 인재군에서 나한테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. 아 예. 이제 군민분들이 이장님한테 예. 여쭤보시는구나. 예. 그리고 아, 그 사람들은 진짜로 안 먹는 거야? 안 먹어. 아니 그러면 과자도 안 먹어? 그것도 뭐가 들었는지 성분을 봐야지만 그 사람들은 먹더라. 내가 이렇게 뭐라는 줄 알아? 야 그 정도야? 당신을 만나서 아는 거야? 그래서 내가 공부를 했어. 당신 때문에. 왜 비건인지. 아 그래 나도 그게 책 제목이에요. 왜 비건인가. 그래 나도 그래야지 그 사람들한테 답변해 줄 거 아니야. 그 왜 비건인지.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왜 뭘 안 먹는지. 그리고 왜 그것 때문에 또 그 봐야 되는지. 내가 당신들 때문에 공부를 했냐고. 이 나이에. 난 첫 번에 비건이라면 난 대충 뭐 다시 하나 들어가서 먹어도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구나. 근데 보니까 성부 읽어보고 뭐 하는 거 보고 이건 진짜구나. 아니 그게 아니 그래서 이장님도 고기를 잘 안 드시잖아요 평소에. 육류보다는 지금 제가 좋아하는 거는 청국장. 청국장. 네 청국장 된장찌개. 그리고 뭐 육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또 먹기 싫어갖고 안 먹었어요. 그리고 냄새가 싫더라고요. 지금은 분교지만 옛날에는 국민학교였습니다. 학생 수가 한 뭐 150에서 한 200명 정도 될 정도로다가 큰 학교였었는데 분교가 되면서 학생 수가 17명에서 폐교되기까지 한 3명 정도 된 걸로 알고 일단 분교 그렇게 생긴 분교를 영화 같은 데서나 봤지 저는 폐교한 분교를 처음 봤고 그 고지마 심하다 심하잖아요. 분교 청소하다가 진짜 나 구슬땀 진짜 오랜만에 흘려봤어요. 근데 그 땀 흘리면 좋아요. 좋아요.
좋아요. 아 저는 신월리에서 뭐 일하고 뭐 올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요. 그 내가 주민들한테도 얘기하니까 주민분들도 그 촛불에는 비건이 뭐야? 서로 방에서 자는 걸로 생각하는 거야 이제 방에서. 그래서 아 방에서 자는 건 아니고요. 우사시도 지긴 지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는 그 자체 사업입니다.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마을 주민들이 호응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주민분들이 이해를 해주신 거죠? 맞아. 이게 왜냐면 어르신들이 생각이 좀 열려 있어요. 그 만약에 이게 닫혀 있다 그러면은 그렇게 쉽게 승낙서 같은 거 이렇게 안 해줘요. 다른 마을에서는 호응을 안 했는데 우리 마을은 호응 거의 80% 90% 해주시면 되는 거. 그게 고마운 거죠. 이게 추진력도 빨리빨리 할 수 있고 모든 일이. 근데 주민 설명회 할 때 너무 생각보다 긴장하고 왔는데 수월하다고 나중에 끝나고 나서 느꼈던 아이, 게. 그건 네. 이장이 잘해서 그렇지. 아, 나는 아니 그... 이장이 그 힘들게 하면 안 그랬으면 그게 쉽겠나. 그래서 아이, 우리 그때 들었던 유일한 말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. 안 되고 쟤는 하게... 다 계획이 있어 이거. 다 할 수 있어요. 아니 뭐든지 다 할 수 있어. 맞아. 뭐든지 뭐든지 다 있어.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을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기본 멘트가 뭐든 다 할 수 있어. 아 그러니까 심만 뭉치면 다 할 수 있어. 궁금했던 게 뭐냐면 네. 이 모금 활동하면서 힘든 건 없어요? 모금 활동하면서 힘들어요. 모금이 더 많이 해야 돼요. 그래서 홍보는 어떻게 해요? 홍보는 지금 저희가 계속 카드 뉴스 내고 인스타그램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막판 스파트를 이제 저희가 내야죠. 일단 지금 소 보금자리 관련해서 마을 분들의 동의는 네. 설명회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총회, 주민총회에서 투표하고 다 네, 동의가 됐고 이제는 저희가 이 행정적인 부분들 말씀하신 어려운 부분들을 마을과 함께 풀어나가는 그런 단계에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실제 건설을 위해 저희 지금 모금을 하고 있죠. 네. 모금에 많이 동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좀 이왕이면은 많이 동참을 해주셔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소들이 이주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요즘에 몸을 움직이고 있거든요. 모금이 이제 저희가 구조할 때 한번 모금을 해주셨고 그리고 임시 구조하고 나서 임시 보호를 위해서 또 한 번 모금을 해주셔서 사실 이번 모금이 인천 꽃풀소들을 위한 세 번째 네, 세 번째 모금이잖아요. 그래서 첫 번만큼 지금 속도가 안 나가요? 네, 근데 그러니까 이건 잘라. 그래서 아니, 그만큼 아니 안 나가면 안 되죠. 잘 나가야지. 응, 잘 나가야지. 에 뭐든지. 근데 아, 이 차이가 있어요. 적은 분들이 참여하시는데 한 번 주실 때 많이 주세요. 아 그럼 더 고마워. 집을 지어야 되니까. 네, 고마운 네, 거죠.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그때 소들을 소살리기 프로젝트에 후원하셨던 분들 그리고 그때 후원하지 않으셨던 분들 더더욱 이제 소들을 집을 짓기 위해서 후원에 꼭 동참해 주세요. 네, 꽃풀소 6명 인제 신월분교 입성 프로젝트를 네 잘 맞출 수 있도록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. 금 마무리?